안녕하세요. 무빙 트럭커. 아니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미스터 립니다. 오늘은 11월 며칠이죠? 11월 6일. 11월 6일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입니다. 출발 준비 하고 있어요. 타이어 체크업 하고 있는 거예요. 아이고, 라이트를 왜 제가 헤드라이트를 이마에다 달고 안 켰어요. 자, 어이구, 이쪽에도 차들이 뒤에까지 다 서 있어요. 자, 이제 라이트 다 좋고요. 차 밑에도 한번 보면 좋아요. 자, 됐어요. 출발 준비 끝. 네,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. 가보자고요. 프리 트립 시간도 다 끝났고요. 저는 여기 가까운 러브스로 먼저 갈 거예요. 가서 세수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받고 그리고 가야죠. 이것도 먹통 됐네. 요게 가끔 이 GPS가 먹통이 돼가지고 시동을 꺼야겠어요. 껐다 켜야 돼요. 이게 왜 자꾸 먹통이 되지 요새? 요 내비게이션이 꺼졌어요. 지금 이제 에어가 차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시동을 지금 끄진 않습니다. 에어가 다 차면 그 다음에 딱 끌게요. 컴프레서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멈추지 않으려고요. 칙 소리가 나면 그때 시동을 끌 겁니다. 칙 소리 났죠? 자, 다시 지금 작동하고 있죠? 내비게이션이. 이게 아무튼 처음부터 그랬어요. 처음에는 더 심했었어요. 이 내비게이션 요게 막 운행하다가 갑자기 삑 소리 나면서 꺼지고 지금은 자리가 잘 잡혀 있어요. 됐어요.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야 돼서 그래요. 예, 블루투스 연결됐고요. 한번 출발하기 힘들죠, 그죠? 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. 라이트 켜고. 오래 걸리네요. 자, 저기 뒤로 가요. 출발해 보겠습니다. 깜깜하네요.
자, 해 뜰 때 돌아오겠습니다. 중간에 저는 러브스 한 군데 들렸다가 갈 거예요. 네, 여기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세수도 좀 했고요. 현재 시각은 7시 43분이네요. 아직 손님 집까지는 128마일이에요. 쌀쌀한데 그래도 이거 반팔 입어도 괜찮네요. 쌀쌀하지만. 자, 다시 40번으로 조금 가다가 로컬 길로 빠져나가야 돼요.
지금 이제 휴게소에서 잠깐 환기도 좀 시키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. 화창한 일요일 아침입니다. 7시 44분. 자, 고속도로로 또 열심히 들어가 보자고요. 네, 이쪽 이 왼쪽 운전석 창문 이 스위치가 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. 여분 그 이거 스위치를. 아직까지 작동이 좀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고장나기 전까지는 써야죠. 뒤에서 뭐가 떨어졌어요. 자, 선글라스도 좀 껴야겠습니다. 눈이 부시네요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, 제 안경이 떨어졌어요. 선글라스도 끼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리창이 좀 더러워요. 이 와이퍼가 새 건데, 새 건데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. 뭔가가 좀 안 좋아요. 자, 계속해서 저는 오늘의 목적지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기 러브스에 잠깐 또 들렸어요. 러브스에 들려서 지금 기름도 넣고 커피도 한 잔 받았고 생강차를 좀 마시려고요. 뜨거운 물을 좀 받아왔어요. 커피 마시기 전에 생강차를 마셔보려고요. 아, 근데 여기서 한국 트럭커분 만났어요. 반갑습니다. 네,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펌프 기름 주유하러 와가지고 만나는 시간은 서로들 바빠서 그냥 별 얘기는 못하고 헤어졌는데요. 그분 우리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. 그 회사를 제가 많이 봤어요. JS 컴퍼니, 제섭에 있는, 메릴랜드 제섭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 분들이 많이 일하시나 보더라고요. 이야, 반가웠습니다. 네, 그 제섭이면은 아주 가깝거든요. 우리 동네하고 한 시간이면 가요. 그리고 제가 그 청소 회사 다닐 때 항상 그쪽으로 일을 다녔기 때문에 제섭 잘 알죠. 그분은 제가 뭐 긴 얘기를 못 나눠가지고 막아주고 있어요, 저 친구가. 자, 일부러 천천히 간 거예요. 저보고 나가라고. 땡큐.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안 들어가고요. 직진입니다. 직진. 이제 로컬 도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. 여기는 70번이에요. 70번 따라서 지금 북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이리로 가면 동쪽 40번. 이리로 가면 웨스트. 한국분은 이쪽으로 가셨을 거예요. 저는 이쪽으로 올라가서 켄터키에 그 테네시하고 켄터키하고 경계선상에 있어요. 그 거기가, 아, 도시 이름이 클락스빌인가? 아무튼 캠벨이에요. 캠벨. 그래서 로컬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. 시골길을 또 달려볼게요. 자, 부지런히 가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그 일단 길도 좋고요. 로컬 도로인데도 모카밭이 참 많네요. 모카밭이 참 많아요.
비행기 활주로가 있어서 그런지 호 그냥 확 넓어요, 그렇죠? 여기가 하늘이 그냥 다 보이네요. 나무들이 높지 않고. 거의 다 왔습니다. 다 왔습니다. 이제 저는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. 들어가서 체크인 하고요. 열심히 일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일 마치고 나가고 있습니다. 일찍 끝났어요. 2시 41분입니다. 2시 41분밖에 안 됐어요. 두 명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. 빨리 끝내려고. 일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, 오늘 일이. 지금 여기 그 러브스가 있어요, 가까운데. 일단 가서 샤워하고, 트럭을 세울 때가 있으면 샤워하고, 그 다음에 창고로 가서 조용하게 잘 겁니다. 야, 어떻게 차 댈 데가 없어요? 야, 차 댈 데가 없어요.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. 여기 옆에다가 잠깐 세우고, 샤워하고 오면 되겠습니다. 빨리 가서 샤워만 하고 오자고요. 네, 샤워하고 왔습니다. 이야, 개운하네요. 자, 이제 그 창고로 가겠습니다. 여기서 멀지 않아요. 창고까지는 보자고요. 호킨스빌 13분이네요. 네, 여기 지금 창고에 갔다가 여기 월마트 앞에 바로 건너편에 월마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그 식당이 있더라고요. 뷔페 식당이에요. 맛있는 밥 좀 먹고 가려고 왔어요. 가서 저기 앞이에요. 가서 저만 먹고 올게요. 빨리 먹고 와서 트럭으로 돌아와서 창고로 돌아가서 쉬려고요. 가서 잘 먹고 오겠습니다. 저 앞에 저거요. 자스민? 자스민인가? 무슨 버페더라고요. 갔다 올게요. 아, 네. 지금 깜빡 잠들었다가 깼어요. 1시 57분이네요. 11월 7일이 돼버렸어요. 아, 하지만 아직 그냥 11월 6일로 할게요. 저는 이제 누워서 계속 자야죠. 영상 마무리 해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가 또 다 뻗쳤겠죠? 머리 뻗쳤죠? 뒤에. 네. 네. 이제 잘게요. 이제 그만 자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여기에서 창고에서 지금 저쪽에서 내리게 될 것 같아요. 저번에 왔을 때도 오래전에 왔을 때도 저기서 내렸었거든요. 그 집까지가 한 720마일이에요. 꽤 멀어요. 내일 여기 일 끝나고 내일 집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화요일날 그냥 창고에 이제 나머지 이삿짐들은 다 창고로 갈 건데 창고로 가서 화요일날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갈지 제가 아직도 결정을 제대로 못했습니다. 내일 이제 창고들에 전화를 해보고
내일 저녁 밤에 집으로 갈지 그냥 트럭에 있다가 바로 창고 가서 내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화요일 날 오후에 집에 갈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다시 바뀌었어요. 자, 저는 이제 계속 더 자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갈게요.